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분들과 지지자 여러분, 민족대명절 한가위를 맞아 인사드립니다.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푸르름을 더해가는 하늘과 또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에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만큼은 고단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따뜻한 정을 나누면서 마음만큼은 넉넉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무엇보다 무탈하고 또 건강한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연휴 기간에도 사회의 필수적인 영역에서 묵묵히 제 할 일을 다해주시는 군 장병과 경찰 공무원, 그리고 소방 공무원, 의료진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정치의 본령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일 것입니다. 비단 연휴뿐만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의 모든 날, 그리고 모든 순간이 풍요롭고 평안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위 보름달처럼 민생 곳곳을 밝히는 희망의 정치를 펼쳐나가겠습니다. 추석에는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환하고 둥근 보름달의 달빛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따뜻한 한가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